그 저 키 사실 저 나 혼자 산다 해서 그 활약이 아주 대단한데 맞아요. 그게 민호 덕분이다. 응? 내 덕분이라고? 제가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민호. 아, 아니 잠깐 동안 민호 저기 기대했던 거 좋아했어요. 있었나?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이게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. 뭐가 좀 약간 그 안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?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싸워요. 나중엔 사소한 걸로 싸워요. 그 나중에는 안 싸워요. 근데 그 사람이 걷기만 해도 보기가 싫어. 아, 맞아. 그럴 때 있어. 저도 싫어요. 맞아, 맞아, 맞아. 사람이니까 저도 알 거 아니에요. 머리로 얘는 잘못이 없는 거야. 내가 나가야겠다. 아, 그랬대. 내가 중이 되자. 거리를 줘야겠다. 그리고 저기 아니 저 키가 나가고 난 후에 숙소가 조금 평화가 좀 이렇게 깃들었죠. 굉장히 좋더라고. 갑자기 분위기가 막 쇄신되더라고. 좀 얘기 들어봐야 돼. 저는 아니, 저만 지방 멤버였어요. 내 홈타운이 근처에 없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그 나이에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조그만 소리에도 예민하고 새벽에 어차피 안 잘 거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. 혹시 미안한데 소리 좀 줄여줄래? 발 자국 소리해주시는데 충분히 이해하죠. 저는 활동적이니까 그래. 그게 안 맞는 거죠. 거기서도 계속 맨발로도 축구 막 이렇게 스튜디오 연습하고 그 축구 시차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새벽에 하는 경우가 그렇지, 많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제 방에서 이야! 듣기 싫어서 그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민호 씨도 키랑 같이 숙소 생활하면서 극한 개인주의를 또 느꼈었다고요. 근데 저는 이제 예를 형 물건을 내가 써야 된다 하면 무조건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지. 외동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없이 안 해본 거야. 안 해본 거야 그거를. 한 번은 이제 태민이가 부모님 선물을 드리려고 이제 비싼 술을 딱 사서 두 병을 해놨는데. 어떻게? 그게 방치가 돼 있었던 거죠. 내가 이걸 보고 우리 멤버들 요새 술 안 먹고 이게 아무도 이거 안 쓰는 것 같으니까 내가 가져가면 되겠다 하고 그 얘가 픽업을 해서 시원한 발상이야.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공항 가는 차 안에서 태민이가 형 이거 내 건데? 얘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거 네 거야? 그래서 줬어요? 어, 줬어요. 다시. 이런 게 근데 여기 그 멤버들이 그래도 괜찮네. 너 내 거 세볐어?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도둑머리하고 이러진 않네.